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 요즘 쭉 아침 메시지로 묵상하면서요. 이제 특히 15장을 지나면서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많은 또 물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의문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 신앙,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구주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진정한 의미에서 경배,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자, 예수님의 제자, 동시에 사도들인 그들의 증언을 따라서 그들의 증언 이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이라고 읽었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락에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이 이제 사도신경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제 배경들이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러하고 초대교회에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특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렵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죽은 성도들의 부활. 자, 12절에 보면, 1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단언을 하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죽은 사람의 부활이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쭉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면 35절에 가시면 거기부터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목들이 달려 있을 텐데요, 성경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이들의 그 영향을 받은 그 헬라 사상, 이 헬라 문화권이죠. 이 헬라 사상과 이 영지주의, 이가 그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그 표방하는 그 사상이 있다면 영육 이원론이죠. 영육 이원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육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죽은 사람은 그 유한한 육신은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그 영은 그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한 영향을, 그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 이 죽은 자가 이 영도 아니고 이 몸이 부활한다?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몸이 어떻게 부활하지? 그런 의구심을 우리도 가질 법하잖아요. 자, 요즘 같으면 더더군다나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죠? 화장을 해서 다 불태워가지고 뼈가루만 남았는데 도대체 몸이 부활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상상은 해보지만 이 상상을 넘어서는 차원의 이야기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 뭐 요즘엔 뭐 옛날에 그 무슨 그 얼음 속에 그 있는 메머드의 그 뭐죠? 그 메머드에서 막 세포를 DNA를 추출해가지고 다시 복원하려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의 생명체를 이미 멸종됐지만 그걸 연구해서 다시 복원하려는 그런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봐야 결국 그 생명체에도 때가 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 이렇게 이 복원이 가능하다. 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다시 살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또 여전히 머지않아 죽고 말 것이다라는 것. 자,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앞에 오늘 본문 읽은 내용 그 앞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 씨앗의 예를 들면서 그 씨앗 겉보기에는 뭐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떤 형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각기 다른 형체를 갖게 되더라.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새와 또 지상의 여러 가지 생명들과 또 사람과 등등 여러 생명들이 처음에 아주 작은 세포 그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각기 다른 그런 모양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입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자연적인 몸과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담 이래로 이 자연적인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자연적인 몸으로서의 사람, 우리 자신 현재 살아가는 우리죠. 사람은 흙에 선한,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신령한 몸으로서의 둘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래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 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선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썩어진다, 비천하다, 약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영적인 몸은 어떠한가?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한 몸은 우리의 자연적인 몸이 아니라 그 영적인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살과 피를 가진 자연인의 상태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단지 복원이 아니죠. 50절 말씀해 보면 우리 5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마련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 자, 몸은 몸인데 썩지 않을 몸입니다. 그 몸은 말하자면 성령으로 보존되는 몸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이 몸뚱아리와 구별됩니다. 그런데 또 보면 그것을 불연속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에 반해서 연속성도 있습니다. 다른데 같은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자연적인 몸과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또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그 다음엔 알아보게 되죠. 자, 도마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이제 마침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제서야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우리 생각에는 그 보고 믿는 것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복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받고 믿음에 이른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 안 계시죠? 근데 그 복음의 증언을 전해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합니다. 자, 아무튼 부활의 몸, 예수님의 몸, 그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공통점, 그 이 땅의 우리의 육신의 몸과 같은 점도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몇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 부활하는가? 누가 부활하는가? 여러분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합니까? 자, 22절로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부활인가? 자,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서 생명을 얻든지 심판을 받든지 우선 부활에 관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부활의 때가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죽음 후에 곧바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을 또 이어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부활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 이전의 단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전체 내용 중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잠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그 잠든 상태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이라는 시점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뭐고 그 부활의 때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 부활의 때 이전에 그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어떤 단계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자, 그 상태는 단지 어떤 잠자고 있는 상태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상 이상의 어떤 확정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해명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았습니다만 그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아직 부활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근거해서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32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표현인데요.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음란과 죄에 빠진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그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는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썩어질 몸, 영적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상관없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몸으로 하는 행위는 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음란도 행하고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 오늘날로 우리 시대로 와보죠. 우리 주변에도 뭐 우리를 뭐 포함해서 우리가 때로 늘상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유혹 가운데 빠져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신앙,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그 고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특히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뭐 요즘 뭐 성추행이다,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부정부패다, 뭐 등등등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그들 안에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거나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날을 믿지 않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혹은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자, 부활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설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것입니다.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며칠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설날. 자, 설날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를 안 하시나 보네요. 뭐 설날이야 뭐 옛날에 다. 어떤 준비를, 어떤 설날을 준비하시나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어떤 설날을 준비하시나요?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어떤 설날을 준비하세요? 예, 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힌트도 드렸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합니다. 예. 아재 개그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주님 앞에 설 날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의 그 평균 연령으로 보면, 계산해 보면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괜히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은 생애를 무엇에 헌신하면서 살고자 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권면을 이 시간 떠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권면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 승리에 근거한 권면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권면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 승리에 근거한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보시면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단지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부활 생명의 삶을 오늘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나의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승리, 나의 영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승리,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승리,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사도바울처럼 자족하고 절제하는 승리, 잠시 잠깐의 그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승리. 자,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지 미래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의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당대에 유일하게 큐리오스라고 불려진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라는 그러한 선언이 되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고백이죠. 부활신앙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의 선택에서.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표징이라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늘도 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승리의 길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십니다.